맞아요. 성질 난다, 진짜로. 요즘은 그 연애를 하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어, 있잖아요. 서로 그럼. 그냥 이별을 그냥 그 추억으로 간직하고 잘 이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행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아니, 그래도 어찌됐든 이제 뭐 헤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중요한 네. 건 이별. 왜? 살다 보면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한때는 자기가 서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그럼요. 사람을 해코지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그건 안 되는 너무 거예요. 이게 무섭다. 유전자가 잘못된 거야. 그니까요. 이런 유전자는 그냥 싹 그냥 다 어떻게 용접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쉽게 안 바뀌더라고, 그리고 사람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아,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사람 모르고 결혼했어 봐요. 그쵸. 평생 고생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잖아요. 바로 그냥 손절해야 됩니다. 맞아, 맞아. 뭐정 때문에 뭐 이끌려 갔어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그럼요. 거야. 맞아요. 남자 이 배우 대사 중에 아주 짜증나는 대사가 네. 있었는데, 헤어질 때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거지. 너나 무시했잖아. 나보다 후진 대학 다닌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와. 자격지심.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자격지심을 갖는 경우 어떤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무슨 자격지심이야. 그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예. 무시한 것도 아닐 텐데 본인은 느낀 거지. 뭐 학벌이나 지가 혼자 꽂힌 그쵸. 거야. 재산이나 뭐 여자친구가 뭐, 넌 돈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뭐 건데.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게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되는데요. 자격지심은 그때는 말안 해요. 속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그냥 그럼요. 쏴붙이는 게 아니고. 쏴붙이면 자존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아, 보면. 그렇지. 거기서 그냥 자기가 인정을 해버리는. 너 네. 나 무시하는 거야? 뭐, 그쵸. 아. 오히려. 그게 속으로 이제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그쵸, 그쵸. 오히려 그냥 거기서 얘기해버리는 게 오히려 이건 그 종자는 좀 나은 거네. 그쵸. 이 남자는 다른 게 후진 게 아니라 참 사람이 후진해. 그러니까. 사람이 참 못난 거야, 못난 거. 왜냐면 뭐,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부부 결혼해도 있어요. 결혼해도 어디 못 나가게 해놓고 이렇게 예, 못 나가게 오 해놓고 이제 평생 이제 그 컴플렉스 자격지심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이제 뭐 공부를 좀 덜했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집안에 뭐좀 재력이 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뭐 이거를 뭐 당당하게 뭐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이제 사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그냥 괴롭히는 거야, 그쵸. 상대방을. 상대방이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 공부 그러니까요.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맞아. 돈 많이 번게 죄예요? 아, 아닌 이거 거 빨리 아니잖아요. 신고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네, 예, 지윤 데이트 씨. 폭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데이트 폭력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 이제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해서 막 10만 원 벌금? 어머? 뭐 그것도 잘안 나오고 웬일이야. 아직도 그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바로 구속은 안 돼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냥 교육 정도, 이제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때렸는데? 예, 뭐 상담 초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초범이 상담받거나 어딨어? 교육받거나 손목을 그냥 그럼 이제 골절시켜버려야지. 법적으로는 이제 이게 법이 강화돼서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네.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이제 이론상은 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무에서 이 초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그러면 제차 또 다시 그랬어. 상습범이면 이제 구속이 될수 있죠. 근데 상습범이고 그거 너무 그럼 무섭다. 구속이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돼요? 뭐 내가 제차 그랬어. 그럼 어떤 네. 식으로 뭐뭐 아내가 뭐 멍이 들고 뭐 이래서 뭐 피가 터지고 뭐 그래서. 폭행죄 같은 경우에 이론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강간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도 할수 있는데 네네.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감금 했잖아요. 막상 피해자가 네. 또 경찰이 오면은 경찰까지 신고는 하는데 경찰이 아 그러면 뭐 처벌을 원합니까?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가족이니까 또. 예, 또 처벌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또 경찰이 어쩔 수가 없거든. 피해자가 처벌을 그렇지. 원치 않는다. 내 남편인데. 그게 또 아, 딜레마예요.